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경기 침체로 가느냐, 물가가 끈질기게 오르느냐, 양자택일 뿐인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일으켜야 하는 연준의 운명. 이 가운데서 연준의 매파 인사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금리 5에서 7%까지 말했었죠. 간밤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는 금리 5%로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고강도 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물가를 따라서 금리가 6% 혹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각오하란 뜻이 되겠죠. 너무 움츠러들고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각오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현재 경기선인 121선을 웃돌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400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과연 이런 고강도 긴축, 높은 금리, 그리고 또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내년 살아남는 것은 누구인가? 그에 대한 고민 계속 필요합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해드립니다. 신상원 전문가, 지금의 바닥은 어디? 조금 기다려보자. 최태규 전문가, 과거를 통한 미래의 생각. 신기수 전문가, CPI 중요도 상승. 신기수 전문가는 어제에 이어서 물가를 지적해주고 계시고요. 과거와 미래, 바닥, 기다림.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2400 아래로 결국에 밀려 내려섰는데요. 일단 상승 갭은 메워졌습니다. 예, 상승 갭이 메워지면서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바닥이 어디일지는 좀더 관망하시겠다고요? 네, 지금 이전에도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을 잡고 우리가 어디가 바닥이겠지? 이게 딱 명확하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도 항상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맨날 이제 숫자를 갖고 노는 그런 숫자 노름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의 바닥이 어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를 살펴보시면 그냥 가늠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가늠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많은 거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은 CPI 지수가 발표된다, FOMC 회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지금 연준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좀 관망하는 게 어제도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략을 이번 주 며칠 안 남은 요 며칠 동안 계속 유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본 다음에 들어가도 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올해까지, 야, 12월 30일까지 난 하고 끝이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시장에 투자하는 것, 그런 장기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지금 이런 구간들이, 그래, 이건 기다려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급한 마음을 갖는 분들에게는 좀 권해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을 흐름을 보면요. 안 좋을 때마다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다시 반복되는 우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선가 좀 조용하게 있던 닥터 둠, 루비니 교수가 또 나와서 또안 좋은 얘기 하죠. 네, 안 좋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계속 패턴들은 반복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지금 6월에 한번 큰 충격, 5월 12일 정도였겠죠. 그리고 또 7월에 확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벌써 올해만 해도 3번의 그런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려가 우려를 낳고 이런 말장난 같은 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재밌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국 증시는 계속 전일 금리 인상 우려 또 그리고 오늘은 경제 침체 우려 계속 우려가 나옵니다. 쏟아지는 이런 침체 및 둔화는 그냥 경고 이런 것들로만 그냥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보면 되고요. 감원 바람이 계속 불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가 지금 둔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하는데도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회복을 하는 차원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섹터들이 계속 움직여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섹터별을 이 쫓아가는 추격 매매보다는 이 지수의 조정처럼 또 종목의 조정을 기다려서 대응하는 또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어느 정도 보이면 최소한 뭐 절반이라도 수익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시장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여러 프로그램이든 뭐 신문지상이든 계속 말씀들이 나오는데 CPI가 아마 제일 중요하게 이번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CPI가 내려간다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인 완화로 이제 무게가 실릴 것 같아요. 이전 달에서 지금 또 안 좋은,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빅테크주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게 한번 시세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것처럼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CPI 그리고 FOMC 회의를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축이 완화되면 이 테크주들이 가장 이득을 볼 거라는 예상은 왜 나오냐면 가장 손실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또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리오프닝을 조금 더 확장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봉쇄를 풀면서 시위, 성난 시위를 하는 인민들의 그런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에만 좀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도 오늘 뭐 말씀을 했다고 하고 총리님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를 가닥을 잡고 있고 예상보다 앞당긴다고 합니다. 뭐 WHO에서도 뭐 지구상의 인류가 90%가 면역을 갖고 있게 됐다는 이런 이걸 웃어야 될지 좋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들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화장품주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잘 보시면 또 오늘 시세 나올 때 수익 챙길 것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섣불리 전망하고 예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방송 전에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전망을 내놨던 것들 작년에 올해 코스피 4천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3천을 다시 회복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여기 토마토 방송은 되게 보수적으로 좀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섣불리 이런 전망이나 또 그걸 맞춰서 예단하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시장을 지금 구분지어서 지금 흐름이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조정하는 구간이라면 이거에 맞춰서 대응하고 또 여기서 다시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면서 올라간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이렇게 좀 짧게 구간별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로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러한 전략들이 과연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우리 채팅창에 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W리님께서 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매수 매도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신 것 같아요. 신상원 전문가의 어제 종목이었고요. 지금 바닥은 아직은 관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순환매 움직임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주면서 여러 가지 관심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각각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추세적인 완화 가능성의 무게를 두면서 빅테크주를 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플랫폼주 가운데서 매수 관심 갖고 있는 쪽 짚어주시죠. 네이버 초록불, 카카오 그룹주 노란불, 하이브 빨간불 주시죠. 하이브를 플랫폼으로 묶어봤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초록불,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파랑불을 주셨어요. 하얀불. 하얀불. 하얀불이면 다 관심 없다는 의견이시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플랫폼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뭐, 다른 쪽에, 그 모든 섹터에 다 관심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조금 제외해놓고 보는 쪽이 저쪽 플랫폼주들입니다. 네. 그쪽에는 제가 요즘에 연구도 안 하고 있어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네. 뭐 다른 거 연구할 거 많다. 굳이 플랫폼을 지금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관점을 갖고 계시고요. 네이버에 대해서 최태규 전문가가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종목을 다 살 수 없어요. 내가 뭐 진짜 연준처럼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 돈 가지고 요것저것 사야 되니까 방송에서 이것 좋아 저것 좋아 그러면은 괜히 내 마음이 쓰이죠. 그렇지 마세요. 제가 요즘 방송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뭐죠? 보유 종목에 집중하자.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일단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인데 하나씩 하나씩 봤더니 차트는 하이브가 제일 괜찮네요. 일단 제일 안 좋은 게 카카오고 그건 저는 이제 61평선 기울기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가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조금 낮고 하이브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여튼 차트만 놓고 봤을 땐 그렇고요. 그냥 기업에 대한 매력도 이런 거를 봤을 땐 좀 네이버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네이버는 뭐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땐 조금 더 횡보하거나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 네이버 사고 싶어. 사세요.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그냥 난 사가지고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식 하면 안 돼. 그리고 사서도 안 되고. 지금 시장은 절대 그런 장이 아니에요.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가 제일 차트는 예쁘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땐 네이버가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채팅창에서 카카오 춥습니다. SW리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월, 6월 각각 이렇게 출렁출렁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일단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좀 바닥을 찍고 우상향 해주는 시도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신저가를 찍고 있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에 바닥을 딛고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카카오의 물타도 괜찮겠습니까? 신상원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죠? 네. 저는 제가 연준이면 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다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안 좋은 게 카카오는 맞아요. 안 좋은 게 카카오인데 대신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강하게 한번 상한가 시세 나온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또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좀 반응이 나오고 다시 또 뭐 다른 이슈 뭐 로카 인수 때문에 또 카카오페이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을 봐서는 카카오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앞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선택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시면서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 매수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셋 가운데서 한 가지 선택을 해주신 거니까요. 각각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채팅창에서 테디님께서 저는 최태규 전문가님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그 단단하게 마음 또 잡아드릴 코멘트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마스크 저는 평생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런데 리오프닝 기대감 중국, 일본 이어서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까지 나옵니다.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주 화장품주에 지금 매수 관심 있으시면 초록불이고요. 항공주 노란불, 여행주 빨간불 주시죠. 화장품, 항공, 여행 이렇게 일단 나눠봤는데요. 아쉬우니까 항공, 여행 묻고요. 노란불. 유통으로 가겠습니다. 빨간불은요. 자, 유통 강하게 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의견 확인해 볼게요. 최태규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가 여행항공, 노란불. 신기수 전문가 역시 빨간불을 제시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돈이 얼마 전에 이제 들어왔고, 화장품은 저는 오늘 파는 거라고 좀 봐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고, 왜냐면 좀 시세가 한번 팍 나왔기 때문에, 여행하고 이 항공은 같이 좀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움직일 겁니다. 아마 뭐 예약을 먼저 하고 뭐 블록을 잡는 이런 업계 특성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지금 하나 투어, 그리고 뭐 제주항공, 먼저 근거리부터 좀 가는 항공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지금 쉬고 있는 요 흐름을 보면서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 여행주 실적도 주목하시는 거죠.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보시죠? 네, 실적이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또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나 뭐 티웨이나 대부분 LCC들이 돈이 없을 거예요. 자본 확충이 좀 안 좋을 텐데 제주항공은 유증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네.
그리고 환율도 그래도 1440을 보고 왔더니 지금을 또 싸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행이 지금 예약이 많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은 그냥 지나갔지만 겨울 이 추운 시즌 이제 안 놓치고 떠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이시죠? 유통 가보겠습니다. 두 분이 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담겨 있는데 불황형 소비 채널 편의점주 주목받고 있고요. 또 대형마트 쪽의 규제 완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이마트라는 차트를 하나 딱 꺼내놨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차트 굉장히 매력적이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올라가는 자리에서 5일 이평선 그런 자리 한번 좀 터치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매수하게 되면 이 종목 제가 봤을 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날 팡 쏘면서 거래가 확 실어버렸죠. 지금 결국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면서 장대 양봉 나왔다라는 건 가겠다라는 겁니다. 가는데 가기 위해서는 얘가 진짜 빠른 놈이면 1, 2, 3, 3거래일 안에 쏴버리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얘가 좀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5일 이평선 거기에 맞닥뜨릴 것 같아요. 그럼 보유한 입장에서는 아니 3일 안에 올라갔으면 이럴 것 같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한 일주일, 2주일 퍼지는 그 자리에서 5일 이평선 아니면 10일 이평선 그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어떨까요? 결국 조금 퍼진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그냥 얘가 여기서 또 여기에 그냥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보면 한 1, 2주 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쏘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쏠 거니? 아니면 이렇게 퍼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아주 짧게만 봐도 요거 1차 상승, 요거 2차 상승 한 번 더 남아있고 이제 정배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열에서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해야죠. 자꾸 그냥 막 화장품들 보면 어때요? 막 급등 나왔다, 급락 나왔다. 2, 3%만 빠져도 막 화가 나는데 막 7, 8%, 10%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멘붕 오는 거죠. 결국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분은 있어요. 결국 그러한 것들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냥 작은 돈으로 그냥 재밌게 하는 거지. 진짜 돈이 있는 분들은 좀 묵직한 쪽으로 가야 된다면 결국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다가 돈을 묻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가 주가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최태규 전문가가 해석해 주셨는데요. 채팅창에서 최태규 전문가님 그 마인드가 저와 비슷합니다. 또 사지요 뭐라고 SW리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저도 일단 담그고 내려가면 계속 삽니다. 테디님께서 또 글 남겨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도 유통주에 대한 긍정적 관점 갖고 계시네요. 예, 일단 뭐 그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항공 쪽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따라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타이밍상으로. 저도 이마트를 좀 봤거든요. 이마트가 뭐 지금 현재 오늘 뭐 가령 들어가기에는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중국이 저기 발표를 하죠. 그 봉쇄 완화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오늘 발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오늘 발표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중국 소비주들 요즘에 이제 그것 하면서 올라갔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번 매물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료 노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직 들어올라간 쪽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 중국의 이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 발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뉴스화됐을 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내수 쪽으로 발을 담그고 있는 유통 가운데 이마트 안정적인 진입 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CPI 완화 기대를 신상훈 전문가가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CPI 중요도 상승. 다음 주 현지 시간 13일 발표 주목하시죠? 예, 사실 어제랑 제목이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왜 똑같냐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렇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빠졌지만 큰 일이 있어가지고 빠졌다기 보다는 그냥 뭐 관성에 의해 가지고 한 번 더 빠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뭐 장중에 어제 미국 장중에 이제 JP모건 CEO죠. 다이먼 또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먼 이런 사람들이 내년도에 뭐 침체 오고 또 뭐 경기 후퇴 뭐 이런 거 경고했는데 내년도에 경기 후퇴하고 경기 침체 안 올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내년도에 경기 안 좋아질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시장이 뭔가 그동안 이제 금리 쪽에만 초점을 맞추던 부분에서 경기나 실적 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움직임은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직원 뭐 그 2% 감원하고 또 인터넷 매체인 그 버즈피즈 인력 12% 감원하고 계속 지금 감원하고 있는데 큰 회사들은 근데 고용이 이상하게 지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는 봐야 되겠는데 저는 고용도 일단 꺾일 것 같아요. 일단 뭐 12월, 1월 가면서 고용은 꺾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용 꺾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 연준이 바라는 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굉장한 이제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은 서서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달러 반등 나왔고 유가 하락했습니다. 긴축 우려가 조금 있다는 뜻이고 경기 불안은 여전히 있다는 뜻이죠.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유가는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탄탄한 고용 지표, 소비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CPI 이번에 발표되는 게 그렇다면은 고용도 탄탄하고, 소비도 탄탄하니까 CPI가 반등이 나올까? 다시 8 이상으로 또 올라갈까?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PI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요해진 이유가 어제 이제 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쏘아올린 공이죠. 내년도 2월에 빅스텝론 연준에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눈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죠.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된 CPI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CPI, 뭐 FMC 이런 것도 경계 구간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수출 업황 불안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CPI, FMC 경계 구간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약세 구간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FMC 이후에 반등 가능성은 여전하다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0.5% 인상 한 이후에 연준의 성명서 발표 또 파월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2월 달에도 빅스텝 가능하다고 할지 그 부분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파월 입에서는 2월 달 빅스텝 론보다는 뭔가 좀 이제 속도 완화 그리고 한참 동안 올해 고금리는 유지가 되겠지만은 오히려 좀 속도 완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싣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또 만약에 CPI가 우리 예상치만큼만 나와준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은 또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나쁜 어떤 불안한 쪽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21선까지 뭐 조정 염두에 두자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저점이 121선 살짝 닿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단기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121선 살짝 깰 수 있다. 뭐 심하면은 235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이건 우리 시장에 달려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달려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CPI, FMC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망하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경기 침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질지는 좀 기간은 뭐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한 이후에 121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선을 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 관점에서 조금 더 시장을 보겠다. 현재 CPI에 대해서 발표를 관망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 뭐 물론 이 뭐 8%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어쨌든 물가가 더 쭉쭉 낮아져야 되거든요. 내년도 연말에 연준 경제 전망에서 2.8%까지 물가를 보더라고요. PC 가격 지수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2% 아래로 내려가는 것까지 좀 쭉쭉 낮아질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요. 내년 하반기 때 물가에 대해서 저는 2%대까지 빠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도 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냥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봐온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가도 한번 하락 쪽으로 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떤 구간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내년도에 되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안 빠질 것 같고 느리게 빠질 것 같지만 물가 같은 것도 또 계단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락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는 뭐 한 6, 7월 그 정도만 되더라도 벌써 3, 4%대 빠지고 연말 되면은 금리 뭐 완화 얘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내년도 어느 한 시점에서는 급락할 가능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 가운데서 반도체와 수출 경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52주 신적과 경신 나타나고 있죠.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 적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망에서는 4천억 원 적자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1조 원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1조 원의 적자까지 예상이 나오면서 이 적자 폭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적자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오락가락합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적자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된다고 보시면 초록불, 2분기 노란불, 3분기 빨간불 주시죠. SK하이닉스의 영업 적자가 내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는 초록불 의견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는 하반기인 3분기까지 예상해 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일단 뭐 적자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출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들이 적자가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비용 통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에 매출이 늘어서 적자가, 뭐 이제 보완된다라기 보다도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비용 통제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분기 정도 적자한 이후에는 그다음에는 적어도, 뭐 수익이 뭐 많이 나지는 않더라 할지라도 뭐 적자는 아니지 않을까. 또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뭐 생각보다 저는 IT 세트 수요 자체도 내년도에 어찌 보면은 2분기 말부터 바로 수요가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격, 공급 차원에서의 가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올라오면서 2분기, 내년 2분기 경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최태규 전문가님은 3분기까지 하이닉스 적자 예상해 주셨는데 지금 차트 괜찮겠습니까? 우려스럽진 않으신가요? 아, SK 하이닉스 좀 더 떨어져야죠.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 저점 깼다. 지수가 안 깨졌는데 얘가 깼다라는 건 얘는 진짜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안 좋은데 내년에 글로벌 경제 1분기 실적 안 좋다는 건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4월 달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4월 달 봤을 때 진짜 안 좋은 그 상황이 진짜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까? 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특히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다르게 이 메모리 쪽으로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데미지가 클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더 깊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도 적자 길어질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네. 적자가 뭐 더 길어질지 뭐 일찍 이걸 회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해서 이제 앵커님이 질문을 해서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투자를 하는데 이 시기에 투자를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투자를 안 한다?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된다면 격차는 벌어진다. 삼성전자는 어쩌면 뭐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 마케팅적인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그때 아마 신적과 깰 것 같다고 했는데 맞춰서 좋은 게 아니라 좀 안타깝네요. 이게 아마 어쩌면 투자를 못한 이유가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를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영업 활동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반도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도 뭔가 좀 위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좀 본 겁니다. 그래서 네, 빨간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감산, 이게 좀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코멘트 남아있는데요.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과거를 통한 미래의 생각. 오늘 금리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경기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차트 하나 진짜 머리 써가면서 만든 게 있는데 우리 그거 보면서 한번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이거 만드는데 이 막 엉키고 섞이고 또 이 내 나이에 이 컴퓨터 쓸래니까 쉽지 않은 모양새가 연출됐는데 요거 화면에 나오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밑에 있는 거는 S&P 500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는 미국 25년 금리의 형태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박스, 여기 잘 보면 여기 2000년대 이제 닷컴 버블 때 있었을 텐데 이 보시면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쫙쫙쫙쫙쫙쫙 올라가니까 금리가 쫙쫙쫙쫙 올라가니까 어때요? 증시도 올라갑니다. 기죠? 그래놓고 그 위에 보면 평평한 동결의 기간 이후 급락장이 나오면서 급락장 나오고 금리도 어떻게 돼요? 같이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어때요? 금리 쭉쭉쭉쭉쭉 올리면서 동결 이때까지 어때요? 증시도 쫙쫙쫙쫙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가 터지니까 금리 인하면서 증시 뭉개져 버립니다. 세 번째 건 미국의 미중 간의 갈등 이때도 금리 쫙쫙쫙쫙쫙 올려요. 동결시키고 하락하죠. 주식시장 어때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이 마지막 지금의 시점 보면 금리 올리는데 오히려 시장 내려와 이전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전에는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왜 이번에는 금리를 올렸는데도 오히려 시장은 하락할까? 이 부분은 역시 이전과 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결국 과거 거의 금리 인상의 폭을 보면 어때요? 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올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그것도 너무 단기에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부채 문제. 국가, 개인, 기업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아까도 누가 이제 루비니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루비니 교수는 매년 폭락장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 이야기는 솔직히 설득력이 없어요. 아, 매년 얘기해놓고 어머 맞았네. 그건 지나가는 똥강아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은 없지만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하나 있어요. 부채 문제. 자, 루비니 교수가 1999년도에 글로벌 총 부채가 200% 조금 상회했다. 근데 지금은 420%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과다 차입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채 문제가 왜 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글로벌 국가들의 채무는 250% 살짝 넘는 부분인데 얘를 우리 개인들, 민간 부채까지 같이 합쳤을 때 400%가 넘는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경제는 진짜 장기간 20년 이상 저금리 상태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누렸죠. 혜택을. 그러면서 돈의 값어치가 아주 없어요. 아니 1%도 안 되는 것 빌려다가 주식하면 하루에 1% 요새는 벌기 어렵지만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돈 빌리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금리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기에 강하게 올렸다라는 건 그 충격은 분명히 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국가들이 채무하고 부담하는 이 금리도 거의 최근 대비 3배 이상 올라가면서 20년 내 최고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국가들도 위험 리스크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가도 이런데 기업 개인들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많은 그 전략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한번 좀 저도 갖고 와봤어요. RBC 캐피탈 전략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 하락할 거야. 그러면서 내년 전저점 다시
확인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전략 후강. 이 상반기에는 안 좋겠지만 하반기엔 좋을 거야. 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 좀 못하고요. 그다음에 찰스 수학의 전략가 같은 경우는 얕은 침체가 시작하면서 최악을 대비하자. 저도 여기에는 좀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CEO 같은 경우는 최종금리 5% 얘 가지고는 인플레 잡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채택규가 보고 있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연준이 지금처럼 비둘기파적으로 그리고 미온적으로 시장을 대처했을 때는 대처했을 때 즉 0.5 아니면 0.25 막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입장에서도 향후 최종금리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죠. 아까 뭐 연준이 뭐 내년도 뭐 물가를 2.8 믿으면 안 돼요. 작년에 올해 한 개도 못 맞췄잖아. 그러면 이 연준이 내년도 맞출까요? 한 개도 못 맞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고 간다면 저는 물가 계속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게 결국은 시장을 더욱더 옥죄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연준 역시 매달 발표되는 CPI 이 발표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지금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자금들이 어마무시하게 없습니다. 진짜지 내 주머니만 돈이 없지. 뭐 시장이 확 내려가면 돈이 확 들어오면서 또 끌어올리잖아요. 그만큼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돈들이 어마무시하게 있고요. 미국에서 달러를 지나치게 만들 뿌려놨기 때문에 진짜 휴지 조각과 같은 이 달러가 지금 뭐 강달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러한 데미지도 일정 부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연준의 이런 미온적인 시장에 대한 대처가 고금리 상황을 아주 길게 가져갈 것이고 그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들은 힘들어하면서 뭔가가 터질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환매 중지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블랙스톤인가? 예. 결국 이러한 것들 어떤 작은 불씨가 큰 화마가 될 가능성이 저는 내년도에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주저하지는 말자. 오히려 모두가 박수치면서 반죽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대응만 잘하면 오히려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는 안 된다.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다. 연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더 재밌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시장 지금 냉탕 온탕 막 나오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즉 박스 상단과 하단만 정해놓고 거기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사자는 그러한 전략만 잘 짜면 나쁜 시장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튼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단기적으로 막 급등했던 종목들 그런 쪽 눈길 주지 마세요. 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징그럽게 안 오는데 왜 쟤네들은 올라가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래요. 나도 이제라도 저거 살까? 결국 내 입에서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머 이거 끝물이네. 허벅지를 꽉 잡으세요. 그때 산 물려. 그리고 내 거 팔면 개 올라갑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불변이에요. 거의 그런 식으로 패턴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나 저거 사고 싶어요. 화장품. 그럼 사지 마라. 그냥 하루 이틀 더 참아봐요. 이렇게 금방 나와. 우리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냥 예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튼 보유한 내 종목 잘 품고 가자. 그럼 걔가 뿅아리가 되고 큰 닭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채팅창에서 레제비츠님께서 파월은 산타가 되든지 아니면 악마가 되겠네요. 12월 산타를 리냐 사탄을 리냐 사탄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쓰시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연준은 물가와 금리를 확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역대급의 부채를 해결하는 무언가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이 추진하는 금리 인상은 결국에 원하는 결과물, 물가의 안정입니다. 물가의 안정의 대가는 경기 침체 혹은 금융시장의 혼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위험의 빨간불을 주시고요. 물가 안정의 대가, 경기 침체는 약하게 진행이 되고 금융시장 혼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의 의견 주시죠. 세 분 모두 빨간불을 주시면서 물가 안정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혼란인데요. 시스템적 위기감, 이런 것들까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침체, 그리고 역대급의 부채, 그리고 이런 우려감들이 놓여 있습니다. 침체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침체냐 위기냐 이러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행운이다, 초록불, 불행이다, 빨간불 주시죠. 지금 주식에 발을 담궈 놓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 세 분 확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모두 초록불의 의견 주셨는데요. 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 꼭 연말에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잘 대비를 해보셔야죠. 추천주의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뉴욕 증시 하락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장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90선까지 내어주면서 현재 23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1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형 IT 종목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약세 이어가는 가운데 또 오늘 어제 강세 보였던 이마트 같은 유통주들, 오늘 롯데쇼핑과 편의점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이네요. 네, 그럼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신상훈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바로 어제 추천주인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고요. 어제 약세장 속에서도 이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주들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으로 최근에 정부가 유헬스 협력 사절단으로 사우디에 파견한 바가 있는데요. 티켓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5,280원,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목표가 바로 미친 5,900원까지 올라주면서 11.74%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하셨죠. 23장으로 1위를 계속해서 굳건히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밑으로는 윤겸 전문가님 19장으로 2위를 달리고 계시고요. 3위는 신기수 전문가님 티켓 12장을 함께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태규 전문가님은 티켓 7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을 살펴봤고요. 추천주 리뷰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신상원 전문가의 어제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 1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전문가님 티켓 달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차트 봤더니 마치 뭐 자객처럼 자객이 침을 탁 놓고 도망간 것처럼 어제 14% 턱 올랐다가 다시 네. 다 내놓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2% 네. 정도 오르던데 10% 일단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뭐 이제 말해 뭐해 이것처럼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반은 챙기셨을 거고 아까 뭐 시청자분들 댓글도 봐도 반은 챙기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네, 이렇게 피레침 뭐 침을 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심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돼요. 지금 하락장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내가 진입했는데 시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금방 시세가 나오면 일단 빨리 챙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봐도 늦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어제 말씀드린 그 전략 유지하면서 남은 물량은 한번 홀딩하면서 또 다음 시세를 한번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얼마 주셨었죠? 6,000원입니다. 근데 6,000원을 만약에 넘게 되면 남은 물량의 또 반을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만약에 더 간다면 그때는 시세를 한번 즐겨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6,000원을 만약에 넘게 되면 또 한번 언급해드리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또 이런 대응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IT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6,000원의 목표 주가 여기서 다시 비중을 줄이자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에서 비중 줄이자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들 세 분이 또 엄선하셨는데요.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이지케어텍, 최태규 전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기수 전문가 원익 P&E입니다. 이 가운데서 배터리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익 P&E의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원익 P&E는 이제 그 NS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원래 있던 원익 P&E가 합병을 했고요. 예, 원래 이제 NS는 원익 P&E의 자회사였죠. 예, 둘이 합병을 해가지고 사명을 원익 P&E로 바꿨습니다. 원익 P&E는 원래 2차전지 파우치 공정에서 가스 빼내는 이제 그런 이제 공정의 장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파우치형 그 배터리 쪽에서는 가스를 수동으로 빼내줘야 돼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요즘 그 파우치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되어 있죠. 그 두 회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파우치 공정하고 폐배터리 쪽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파우치 쪽에서 그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제 수주가 급증하는데 왜 갑자기 수주가 급증을 하냐면은 작년까지 SK하고 LG 에너지 LG 쪽하고 이 그 소송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 싸우느라고 그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 둘이 서로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수주가 별로 없다가 지금부터 수주가 굉장히 좀 이제 급증하는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실적은 파우치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실적은 배터리 재활용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나오면서 지금 성장성까지 이제 더한 업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이 회사는 계속해서 좀 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회사로 좀 보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뭐 거의 빠졌다가 요번 합병권 때문에 이제 좀 그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61선, 121선 부분까지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갭매우기성으로 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손절가는 7,6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수는 현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시카우와 미래의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우치에서 일단 지금 캐시카우 실적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납품사 쪽의 수주 급증 구간으로 예상을 하면서 내년도도 전망 긍정적으로 해주셨고요. 또 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미래 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 P&E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만 원, 손절가는 7,6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봇주 볼게요. 최태규 전문가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떤 타겟을 정하면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자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우리가 12월 달에 무엇을 사야 되지? 고민이 될 때 그러면 뭔가 시차를 두고 이벤트가 있는 거를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3 세스,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로봇, 메타버스, 뭐 다양해 등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래도 로봇이 자꾸 많이 뉴스화되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대장이 누구지? 라는 부분을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 봤을 때 어때요? 올해 이제 오래간만에 흑자 전환 됐어요. 근데 그 흑자 전환이 내년도에는 더 큰 흑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로봇은 의심할 바 없죠. 자, 그러면 공포 구간에 매수하자. 차트 볼게요. 자, 이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저점에서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뭐 3주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 자리가 오늘 정확하게 어디냐? 위에서부터 밑에 떨어진 75% 빠진 자리예요. 여기가 얘는 오늘 3만 550원까지 떨어졌죠. 요 자리가 3만 6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딱 75%까지 빠지고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 얘가 75%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가기 위해서는 세스 뭐 이거 좀 모멘텀이 어떻게 좀 제대로 붙어버리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요 자리에서 물렸어요.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 자리를 깨나 안 깨나를 봐야 돼요. 깨게 되면 깬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추매하는 이 부분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자, 한번 샀어요. 샀는데 나는 얘를 10% 살 거야.
근데 지금 5%밖에 안 샀어. 그러면 나머지 5% 시간이 없다네요. 그럼 요거는 내가 오늘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 한번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해드릴게요. 네, 목표가 얼마까지 보시죠? 네,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8,000원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중요한 성장의 한 축입니다.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켜야만 하는 생산력 향상을 위한 아이템이죠. 로봇 관련주 지금 보자는 의견인데요. 주가 조정을 받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지 케어텍인데요. 신상훈 전문가가 이틀 연속 유헬스케어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투자 네. 포인트 알아볼게요. 요즘에 이제 이쪽으로 조금 돈이 몰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또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자기랑 관련된 거를 자꾸 찾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저는 이제 뭐 좀 심혈관 좀 큰 수술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 회사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세계적인 의료 정보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모태는 서울대 연구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전산실에서 출발을 한 거고 대주주가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정보 시스템을 좀 납품하는데 베스트케어라고 해서 국내외 대형병원에 납품하는 거, 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엣지 넥스트라고 해서 이제 중소형 병원에 납품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또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우디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차세대 원격 의료 솔루션인 이지 온더콜이라는 게 있는데 사우디 전역에 이제 수출한 이력이 있고, 이게 이제 뭐 몇 년 전 이게 아니라 작년,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우디 국방보건부하고 이 심혈관 관련 그 사우디의 대표적인 심혈관 센터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를,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강한 녀석들의 가져온 종목 중에 재무제표가 가장 안 좋습니다. 물론 적자가 막 쌓여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들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나왔으니까 이런 점도 유념해서 보시고요. 지금 진입 가격은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2만 뭐 400원, 5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최근에 양봉 가격, 시작한 가격 18,200원 정도부터 여기까지 3분할해서 뭐 진입하시면 여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손절가는 17,500원. 그러니까 손절의 부담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잡게 되면 그 목표가는 27,000원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스마트 시티에서 또 자존심이죠. 좋은 의료 서비스, 그와 관련해서 사우디의 수출 이력이 있습니다. 이지 온도콜이라는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했습니다. 공개 방송 일정이 있는데요. 먼저 신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유튜브에서 4시부터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제 제가 시장을 즐기듯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시장에서 뭘 즐겨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네, 한번 오셔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는 6시에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네, 저는 이제 실전에 진짜 필요한 핵심 포인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추미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실전에 진짜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간밤 미국장 나스닥 2%까지 하락했는데 양대지수 약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